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마가복음으로 회화보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으로 회화보기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어떻게 해서 회화를 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회화를 보낼 수 있는가? 이제 한절 한절을 보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ed me. 뭐라고 써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힘을 주시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순종의 전문가. 그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시면 그걸 완벽하게 탁월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애워놓고 시작합시다. 시작.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Through him. 이렇게 하면 돼요. Through him. 해봐. Through him. Through him. 자, 요거 하나 해봐. 시작.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그다음에 해봐. Through him.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Who strengthens me? 자, 빨리 해봐.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Who strengthens me?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오늘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Three things to do. 세 가지. 자, 뭐라고? Three things to do. There are three things to do. The first is review. 뭐라고? Review. Memorize questions. 뭐라? 일단 올 때 수업 듣기 전에 뭐예요? 질문을 외워가지고 오세요. 돼요. 질문을 외워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class. Familiarize given passages. 뭐를? 주어진 패스지를 일단 수업 전에 수업을 할 때 좀 인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 Familiarize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뜻이야. 익숙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자,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The first thing to do what? 뭐야? Memorize questions, okay? So, before you come to this class, you gotta memorize questions first, okay? 수업을 다, 질문을 다 외워가지고 와야 돼요. 질문 안 해가지고 오면은 수업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 다 외우는 거 기본으로 듣고 동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을 외워가지고 동강을 들으시고 네이버 기독성경 그 학교 그 사이트 가면 무료로 자료가 나가니까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일단 질문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리뷰, 이게 피곤하니까 막 입이 막 혀가 꼬이네. 자, 프리뷰에서 뭐라고? 첫 번째, memorize questions. 뭐라고? Memorize. 자, 세 가지를 했잖아. 어떻게 돼? The first thing. The first thing. The first thing. 그죠? The first thing to do is. 이렇게 하면 돼. 시작. The first thing to do is. The first thing to do is. Preview. Preview. Memorize questions. Memorize questions. The second thing은 일단 와서 뭐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죠. 세컨드에 와서 뭐냐면 familiarize given passages. 그러니까 그 패세지를 일단 잘 숙지를 하시고 집에 가서 뭐 하냐면 memorize questions. 수업 들었죠? 수업 들었으니까 answer를 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수업 때 answer를 적어놓고 question 할 때 오늘 연습해가지고 오셨는데 answer를 이제 해가지고 왔잖아요. 해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수업 시간에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answer를 적어놓은 것 같다가 이제 correction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을 막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들도 적어놔야 됩니다. 네 번째가 final check예요. Ask questions and answers those questions by yourself or with a partner. 어떻게? 뭐 한다? 그 질문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질문 외웠으니까 예습을 하고 나서 복습을 하고 나서 일단 퀘션 외웠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들었어요? 질문 외웠죠. 질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질문을 외우고 다 외웠으면 파트너와 같이 아니면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회화는 뭐를 잘해야지 좋아요? 회화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 두 가지. 자, 외국 사람 만났어요. 그죠? 선교로 갔어. 외국 사람 만났어. 그럼 회화하려면 뭘 잘해야 돼? 그치. 회화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마스터 돼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리스닝이에요. 오케이? 리스닝이 마스터가 안 돼서 뭘 못해? 회화가 안 돼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귓봉투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귓봉투. 귓봉투가 리스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마스터 돼야 돼? 일단은 리스닝이 돼. 리스닝. 리스닝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뭘 잘하면 돼? 질문을 잘하면 돼. 또 문제 뭐죠?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뭘 잘해야 돼? 대답을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질문 대답 연습하는 게 회화고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대답 연습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를 연습하는 훈련을 계속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라고? Memorize questions.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웬만하면 메모라이즈 퀘스천 할 때 뭐야? 질문도 대답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예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집중해서 뭐 들어? 새로운 질문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새로운 질문 나오는 거는 받아줬고, 질문했을 때 답 찾은 것 중에 틀린 것 같은 건 어떻게 해? 다시 교정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수업 하기 전에 진짜 많이 하고 와야겠죠. 진짜 많이 하고 와야지 막 나갈 때 내가 이거 틀렸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예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대답한 거 완벽하게 집에 가서 프리뷰를 하고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와 함께 연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에 시간에 와가지고 이거 수업 시간에 전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파트너끼리 연습하면 돼요. 어제 했던 거 그 질문 계속하고 질문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도 여기서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뭐가 뭘 할 수 있다? 회화를 마스터할 수 있다. 아, 마스터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장 이번 1월 달에는 1장만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3장 이제 할 때 이제 좀 질문이 어떻게 됐어요? 풍성하게 되겠죠? 질문 좀 어려운 질문들 이런 거 만들고 대답도 좀 어렵게 해서 맨 처음에 쉽게 나가고 가면 갈수록 질문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길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기본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가는 방향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세 가지를 해주십시오. 뭐요? 프리뷰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리뷰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체크 해가지고 내가 마스터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그거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 무조건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뭘 했어요? 뭘 잘해야 된다고? 순종을. 그래서 이거대로 하시면은 입이 뻥 뚫릴 거예요. 뻥. 입에 뻥 뚫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